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1988년도 500원 주화를 보여드리겠는데요. 이것은 2700만 개 발행이 됐습니다. 그래서 역시 수량이 작다 보니까 얼마 안 됩니다. 이것이 제가 그 수집을 하고부터 지금까지 모아온 88년도 500원짜리 주화는 대여섯 개에 불과합니다. 그만큼 이것이 이제 수량이 작다 보니까 동전 자체가 이게 작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안 합니다. 뒤집기를 안 하고 있는데, 지금 뒤집기를 해야 88년도 옛 동전은 나올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흐지도 않고 그간에 이제 뒤집기를 하다가 88년도 500원 동전을 이제 빼는 곳이 한 대여섯 개 되는데, 발행량은 2700만 개. 그렇습니다. 그래서, 여러분에게 88년도 500원 주화를 다시 한번 이 영상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. 2700만 개 발행이 되다 보니까,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 동전이 귀합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. 지금은 뭐 뒤집기를 그 10원짜리 구동전은 아예 구하지도 못하고 500원짜리 동전은 사용질 교환을 할 수가 있는데 교환을 해서 뒤집기를 해봐야 옛날 동전 안 나옵니다. 그래서 하지 않고, 전에 이제 했던 곳이 하다가 이게 몇 개 빼는 곳인데,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. 사용제가 되겠습니다. 사용제. 그 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동전을 제가 이제 세척을 했지만 이렇게 드리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. 우리나라가 1988년도 올림픽을 하던 그 해에 발행이 된 그런 500원짜리가 되겠습니다. 보세요. 아,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. 이렇게 아주 상처가 많이 난 동전. 땅에 놓고 비비기 전에 이렇게 안 나는데 상처 많이 났습니다.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세척을 깨끗이 하다 보니까 깨끗해 보입니다. 사용제지만. 요 끝으로 요것은 이제 미사용이 되겠습니다. 미사용. 요것은 제가 그 화폐 수집을 처음 하면서 요건 별도로 제가 구입한 1988년도 미사용이 되겠습니다. 그 당시는 아마 몇천 원 줬을 텐데 지금은 몇만 원이 갑니다. 미사용이. 네,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. 이것이 88년도 얼마니까 이게 세월이. 90년을 치더라도 32년, 34년이 됐나? 참 무척 그간의 그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. 나름대로 500원짜리 6개종 뒤집기를 많이 했는데 5원 1원만 빼놓고 그 나머지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2700만 개도 많지 않다 보니까 몇 개입니까? 이거 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뿐이
찾아내질 못했습니다. 끝으로 다섯 번째는 수집 처음 시작하면서 여기서 이제 별도로 산 것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모든 것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작다 보면 하여튼 작은 취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88년도 2700만 개 발행에 된 500원 동전을 보여드렸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여기서 영상을 줄게요.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.